용액 사용하지 않고 한 시간 안에 100% 찍기? 아, 완전 여유지. 한 시간 뒤. 제발! 제발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야. 야. 자, 우리 이제 총 바꿨잖아, 그제? 특수 쪽은 뭘까? 총도 바꿨는데 우리 특수로 한번 가볼까? 화성 탐사 로봇 청소하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그러면 총을 바꾼 기념으로 특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특수는 장비가 정해져 있네요? 안에. 자, 이번에 해볼 게임도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총을 바꾸고 나서 지금 처음 플레이 해보는데 아주 빠르게 청소를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SUV가 들어왔네요. 이거 청소해보자. 되게 쉬워 보이는군. 우리 불쌍한 SUV! 이 얼굴 좀 보세요. 아이들을 놀이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경찰이 국립공원 도로를 폐쇄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려고 지저분한 흙길을 삥 돌아서 왔어요. 아니, 지저분한 흙길을 아무리 삥 돌아서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차꼬라지가 이 모양이 됐냐고 막 360도 백담블링 하면서 달리셨어요? 우리 트랙시는 그런 험한 길로 다닐 차가 아닌데 말이죠. 우리 귀요미를 다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차가 외치고 있잖아요. 죽여달라고. 죽여줘. 어서 살려줍시다. 야, 씨, 총 멋있는 거 봐. 와, 진짜 잘 닦인다. 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야, 뭐냐, 이거. 이게 파워워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와, 하, 아하! 야, 25도로 이렇게 널찍널찍 하는데 잘 닦이니까. 아, 청소가. 와, 미쳤다, 진짜. 하하하하. 땡땡 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만. 아하하하하. 끝. 브레이크 등. 범퍼. 어? 아니, 미세하게 더럽잖아. 오케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쩜 시간도 딱 맞춰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오후에 만날 수 있겠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헤헤. 그 더러웠던 차 다시 숨 쉴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어, 이거 불법 차량 아니에요? 번호판이 없는데? 쫙.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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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를 사야지 이제. 600달러?! 왜 이렇게 비싸? 자, 소방서 청소해서 1,100달러를 벌고 장비를 다 갖춰보도록 합시다. 소방서가 돼지우리처럼 칙칙합니다. 평소라면 상자 몇 개에 안 쓰는 물건들을 넣어서 내놓고 힘센 친구들을 시켜 불청소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망할 고양이를 찾아 이곳저곳 사방을 돌아다녀야 해서 청소를 할 시간이 나질 않네요. 아... 소방관분들 힘내십시오. 가자! 야, 청소되는 거 봐라. 와! 야, 이런 맵 디자인은 처음 보는데? 어떻게 사람 한 명 안 지나다니냐? 어, 다른 데도 갈 수 있나 봐? 어? 아, 안 가져지네. 아, 가게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개설렜거든요. 찌 오줌 발사. 저기까지 안 닿네요, 물이. 여긴 닿는데. 야, 건물 자체가 피격 판정이 없어. 아니, 저 높은 건물은 뭐예요? 구독! 야, 솔직히 알림 설정 이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볼 사람들만 보니까. 야, 구독은 좀 눌러주라. 좀 힘들다. 방송 자주 보면은 구독 정도는 눌러줄 수 있잖아! 왜 맨날 내 영상 들어오면서 구독을 안 누르니! 자주 오면 그냥 구독 누르고 편하게 들어와. 히쁨미가 여신 히쁨미라고 글을 써달래요? 내가 그런 미친 짓을 왜 해. 큰일 났다. 쓸 데가 없어. 어, 여기에다 쓰자. 와, 뿜 너무 어려운데? 난이도가. 난 이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걸까? 여신 히 뿜! 이건 왜 이렇게 높아? 힘도 좋아. 잠시만요. 야,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대박! 대박! 와, 안에도 더럽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죽으면은 급 공포게임. 이거 봐라. 엄청나게 더러운 낙서. 초고압 출력으로 하면은 바로 그냥 쓱싹쓱싹 잘 닦이죠?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아주 깔끔하게. 장난 좀 그만 치고 빨리 청소합시다. 아니 근데 이게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금방 청소가 될 것 같아서 컨텐츠 좀 뽑으려고 좀 놀았습니다. 이거 봐요! 벌써 벽 한 면이 청소가 다 됐잖아요. 이거 봐! 한번 쓱 하니까 그냥 창문이 그냥 바로 닦였어! 아니 진짜 너무 잘 닦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진짜 소방서에 뭐 불 났었어요? 아니 왜 상태가 왜 이래? 아유 못 볼 걸 보았어. 안 돼! 구독은 맨 마지막에 찍어야지. 이거 지우면은 사람들이 보다가 댓글로 구독 지우셨으니까 구독 취소합니다 소고 이런 거 단다고. 약품은 안 쓰냐고요? 돈 나가서 이제 쓸 필요가 없지. 야 이 좋은 총을 두고. 아 근데 애초에 약품을 쓰고 싶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애초에 내가 생각해보면 꽂은 총으로 너무 오랫동안 약품을 쓰면서 청소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새 총을 못 샀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예를 들면 1,000원이었는데 다 마무리 짓고 보니까 막 980원인데요? 그러시더라고. 내가 약품을 너무 많이 쓴 거지. 으야. 여러분 최근에 말복이었는데 닭은 드셨습니까? 장어랑 닭백숙을 먹었어? 와 진짜 제대로 보냈네. 다이어트 중이라 피자를 먹었다고요? 물음표 물음표? 뭐지? 우후! 사무실 벽 청소 완료. 아유 빤딱빤딱해진 거. 오예 저거 뭐야. 구독 안 하면 죽일 것 같은 그런 글씨체인데? 구독 하야! 봐봐 평소라면은 이 정도 거리면 여기도 깨끗하게 닦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잘 닦이는데 여기가 안 닦여요. 왜 안 닦일까요? 닦이네? 아닌데? 봐봐요 이 위쪽은 닦이고 여기 아래도 닦였는데 여기 덜 닦였잖아. 구현을 진짜 잘했다 얘가. 여기 있으면 비염 개폭발할 것 같은데. 저 오늘 날씨가 덥다고 또 잘 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비염이 완전 터져가지고.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더 비염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작용이 되더라고. 막 더러운 것만 보고 있으면 막 콧물 나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도 덥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자면은 저처럼 됩니다. 전 고층이라 그런지 밤에는 추워요. 그래, 니 잘 산다. 고층 아파트에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기분이 아주 짜릿한가 보지? 요즘 에어컨은 쾌면 모드라는 게 있다고? 좋겠다! 에어컨 최신식이어가지고! 나는 옛날 거 모델 쓰느라 그런 기능이 없단다 얘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등감에 휩싸여가지고. 요즘에 좀 유독 우리 생방송에 새로 유입되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 최근에 산납이라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대박이 나가지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그렇거든요. 호헛! 좋은 것 같아. 나도 이러다가 이제 방송 키면은 막 1,000명씩 들어오고 그런 먹이업 되는 거 아니야? 중간에 장비 사서 용액 사용하지 않고 1시간 안에 100% 찍기? 까 10만원? 지금부터 1시간? 아 완전 여유지. 1시간 뒤 제발! 제발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뭐야? 녹슨 거야? 와 이건 좀 대박인데? 이거 안 벗겨져. 이렇게 하면 잘 안 벗겨져요. 이럴 때 영도 노즐에서 업그레이드 프라이비스타 3000 더블 노즐! 닦이고 있는 거 맞아? 닦이란 말이야. 아 위에가 백수된 기념으로 처음으로 생방 왔다고요? 그런 거 기념으로 잡지 마! 아니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하자 우리. 아 너무 잘 닦여 진짜. 응? 봐봐요 이거. 일반적인 때는 진짜 그냥 휙휙휙휙만 해도 다 닦이네. 아, 잘 닦여. 이거 지워야 되냐? 지워도 되겠지? 안 혼나겠지? 마누라한테. 지우면 히프미 부를 거라고? 양마들이? 구독은 안 지우고! 아니, 당연히 히프미보단 구독이 먼저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구독이 훨씬 중요하죠. 히프미도 그렇게 생각할걸? 아, 이거 옥상도 청소해야 되는데 조금 한 시간 빠듯하려나. 잘 지내요? 아직도 신나게 청소하는 중이에요? 너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가 고객님의 이름을 일일이 다 외우진 않아서요. 아하! 아! 깨끗해. 이것도 빨리 지우자 이제. 구독이고 뭐고 나 지금 미션비 받아야 돼. 바쁜 사람이야. 이거 왜 안 깨끗해지냐? 됐다. 자 빨리빨리 청소하자. 바닥 청소가 제일 신나는 법이지.
재밌다. 아 진짜 재밌다. 아 물 청소할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진짜 물놀이하는 이 기분. 막상 캐릭터는 힘들겠죠? 야 나도 힘들어. 그리고 실제 사람을 걱정해야지 캐릭터 힘든 걸 왜 걱정하니. 캐릭터는 괜찮을 뿐인데. 뭐야 이 사다리는. 와 이 위쪽에 무슨 일이야 이거. 아우 여기도 겁나 더럽네 진짜. 아니 벌써 18분 지났어? 아 될란가. 맘마메야.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ASMR 같은 거 들으면서 자요? 있긴 있나보네 확실히. 저는 ASMR을 켜놓고 잠든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깊게 잠들잖아. 그럼 ASMR 소리도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서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막 짜증내면서 끄거든요. ASMR 이어폰 쓰고 자다가 들키던 뛰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안 들어요. 헐 무서워. 조심해요. 아니 뭐 근데 잠버릇이 얼마나 고약하길래 그러고 잠들었는데 선이 목을 조르고 있어. 자면서 발레했니? 무선 이어폰이면 선이 휘감기지는 않는 대신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어폰이 사라져 있겠죠. 어 어딨지? 침대 밑에도 없고. 어 어디 갔어? 아니 뭐야 이 숨겨져 있는 이것들. 아니 구조가 왜 이따구로 생겼어요. 아 오반데. 그러니까 차라리 소방서잖아 여기가. 소방차를 빌려주지. 약간 보너스 스테이지로 우악 다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건물도 같이 날아갈라나. 청소 끝 했는데 그 자리에 소방서가 없어. 와우. 안녕하세요 물청소하는 분들 만난가 하네. 팬이 파싱이 너무 끔찍해 보여서 말이오. 혹시 한번 살펴봐주겠어? 저 일주인 거 안 보입니까? 광고에 파워세척이라는 표현을 쓴 걸 봤어요. 그게 뜨거운 물을 쓴다는 의미인 건 알고 있죠? 고압세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아! 불편 나왔어. 꺼져. 뭐라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서 그래? 야 이제 이것만 청소하면 된다. 빠르게 빠르게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빠르게 깨. 다했어 다했어. 그렇지! 빨리 내려가. 훗! 야 진짜 좀 초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듯하다고 느껴져. 아 한 시간 충분할 줄 알았는데 건물이 워낙 넓어야지. 야 이거 역대급이야. 우리가 이때까지 청소했던 건물 중에 제일 커. 하나 더 있어! 아우씨! 오훗! 오훗!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바닥 닦는 게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빠르게 청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토끼팀 자세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지금 이거 기어있는 거야. 오른쪽 아래를 보라고. 이렇게 더러운 곳이 많아. 아! 아 미션 못 깰 것 같다. 포기하자. 아직 포기하긴 일러?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미션비를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막바지에 가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쓰레기들아. 이제 1분씩 추가하면서 희망 고문. 아 싫은데요? 저 용액 안 쓸 건데요. 비누 노즐 사고 상점에서 범용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데요? 진짜로? 와 엄청 잘 닦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 이 위에도 닦아야 돼요? 아이 개 미치. 야야야 차 탔어 차 탔어. 차고 지붕이 너무 애매하게 지금 더러워져 있어서 빨리 다 구석구석 닦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야. 끝났네. 됐다. 야 사다리 사다리 혹시 국립공원에 와주실 수 있나요? 나 일 중인 거 안 보이냐고! 안 보이는구나. 그래 카톡으로 한 거니까. 으악! 으악! 떨어졌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은 개뿔. 두 시간 내로도 못할 것 같은데. 미션비는 가망이 없으므로 포기하고. 야 이 건물만 한 시간 하면은 겨우겨우 맞출 수 있겠다. 저 뒷건물 빼고. 아아! 짜증나 이거! 자꾸 미끄러지냐고. 올라가 이 새끼야! 앞으로 입주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주면 앞으로 불만 3시간으로 성공기 미션 성공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둥이 단속 좀 잘할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딜 제가 우매하게 이걸 한 시간 내로 끝낼 수 있다는 개소리를. I am 맘맘. 이거 비계 못 놓나? Nope. 못 놔? 진심? 진짜로? Nope. 아니 너무 커가지고 놀 수가 없어. 이게 무슨 게임이 이래? 저기 비계 찡? 안 보여요. 조금만 뒤로 빠져줄 수 없니? 아 이거 너무 리얼리티에서 짜증나. 아 솔직히 이 철근 옆에 아니 이거 이런 건 뚫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의성? 어? 이 게임이잖아!
왜 이렇게 리얼리티를 해놨냐고! 하, 돌아버리겠네. 여기도 시간내로 지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 아, 좀. 이걸로 하자, 그냥. 그 와중에 완전 깨끗하게 닦이는 거 보소. 그러고 보니까 데모 때는 유리창이 깨지는 그 효과가, 옷! 있었는데, 사라졌잖아. 있었으면 나 이 게임 집어 던졌다. 와! 좋! 앗! 끝났나? 저벽. 뭔데, 이거? 저벽이 뭔데? 어, 여기다. 됐다! 이제 소방 훈련탑만 남았습니다. 주딩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우매한 플레임.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내가 이만 새 미션 봤지. 몇 분 남았었냐? 7분 남았나? 7분대로 이걸 어떻게 청소해? 야, 근데 진짜 총을 바꿨는데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리네, 이게. 어마어마하구만. 근데 실내도 닦아야 돼요, 이 건물은. 이때까지 실내, 건물의 실내라는 그런 판정이 전혀 없어서 외부만 계속 닦았었는데, 이 스테이지 처음으로 건물 내부를 청소하게 돼. 야, 미친, 계단 밑에도 닦아야 돼? 이렇게? 정신 맞네, 이거. 소방탑 완료. 아니, 또 미션이! 한 시간 내로 소방탑? 쌉 가능이지, 이건. 아우, 또 주딩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막상 해보니까 저 건물보다 더 빡셀 수도 있다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뭐지? 아니, 이 선 뭐냐고. 어? 이거 뭐냐고, 이거. 아, 철봉 좀 제발 관통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훈련을 받으면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얘네는. 왜 훈련탑이 이 지경이냐고. 아, 이 훈련탑을 불태우고 소방하는 그런 훈련을 했나? 그러면 진짜 쌉인정. 낙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고. 낙사가 아니라 낙하. 낙사하면 안 되지, 마. 잘못해서 떨어져서 죽으면 건물 초기화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와, 진짜 상상만 해도 게임 바로 지운다, 진짜. 그럴 땐 미션으로 떨어지기 걸어야죠. 응, 100만원이 들어와도 안 해. 아, 100만원이면 좀. 야, 그러고 보니까 300달러 모였네? 이거 장비 살 수 있지 않나? 숏 확장기. 범위를 향상시키고 표면 가까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달아보자. 이러면 범위가 는다고? 뭐가 범위가 는 거야? 어, 좀 선이 두꺼워졌나? 자, 봐봐. 이 정도 굵기. 물음표. 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사기당하셨어요. 와, 사기당했다. 더 멀리 있는 거 다 걸 수 있을 것 같다고? 자, 저기까지 다예요. 그죠? 어, 사거리가 느네. 오케이. 20분 걸렸네. 외벽만 닦는데. 이제 비계 꺼져. 헬기장에다가 안착시켜줄게. 자, 이제 지옥의 내부. 엄마! 아, 진짜 여기에다 불 지른 거 맞아. 소방 훈련을 위해서 여기 불 지른 거 맞습니다. 이 지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뭐지, 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건물에 분명히 빛이 안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상하군. 근데 생각보다 때가 막 특수 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잘 닦이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지도. 이 쌍놈의 주둥이 가만히 있어, 그냥. 아니, 이게 1000달러를 넘게 주길래 왜 그렇게 많이 주나 했다. 아, 한 번쯤은 의심을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 게임은 더러운 부분이라도 표시해주지, 현실은? 그래서 현실이 더 쉽지, 이놈아! 더러운지 깨끗한 건지 눈대중으로만 보니까. 이거는 티클도 용납이 안 되잖아. 티클은 용납이 되긴 하지. 어느 정도 일정 레벨 이상 이거를 청소하면은 한 번에 싹 깨끗해지니까. 와, 우리 아직 들어오는 문 벗어나지도 못한 거 실화냐라고 말하려 했는데 창문이었구나. 아. 깨끗해져라, 얍! 제작자는 만들 때부터 이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냐고요? 의외로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특히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내 덕에. 놀랍게도 아무도 이 게임을 보고 구매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의외로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이거 보면서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다,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습니다. 아까 한 말은 농담이고 많이 팔릴 거예요. 원래 이런 걸로 되게 만족감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숨겨진 요소들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번에 도둑놈들 집 청소했을 때 신고를 하면은 의뢰 비용을 못 받지만 좀 막 몇 번 스테이지를 더 깨면은 경찰한테서 표창장이 나오면서 좀 신고 상금 이런 거를 뒤늦게 받는다거나 더 많이. 그게 진짜 별거 아닌 소소한 것들인데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되게 재밌어진다고. 거의 다 했다. 아! 아 깜짝이야 씨. 점프 점프. 아 신난다. 다 했다. 오케이. 와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와 죽을 뻔했네. 아, 나 죽어요. 천장 봐. 미션 성공. 와 소방탑 안에서부터 싹 올라가는 거 봐.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당신이 정말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당신과 비슷한 또 한 명의 물청소 애호가로서 존경과 저희의 세금 일부를 보내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스테이지가 4개로 늘었네요. 개 미친. 그 와중에 또 소방차 청소하기가 있네. 야! 페니 파싱 청소하기 10달러야! 오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게 있네. 자 어쨌거나 내일은 차량이 무려 3대나 있고 나무 오두막 청소하기 1500달러?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일단 돈이 좀 생겼으니까 장비를 좀 볼까요? 이거만 사면은 끝나네. 프라이비스타 3000 롱 화장기야 사고? 오케이! 오늘 파워신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정료.